반갑습니다. 폭풍불은 꿀벌과 함께 산중 생활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봄벌 관리 주요 사항 5가지랍니다. 봄 기온의 대지는 새싹을 쏙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양봉장 둔덕에는 매화나무의 꽃눈이 퐁퐁 터지고 있어요. 버김없이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낮 또한 바쁜 손길로 봄벌 관리를 합니다. 이미 벌들은 깨웠으니 이제부터 봄벌 키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벌은 깨우는 시기보다는 봄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벌써 벌통 내부에서는 여왕벌이 산란을 시작했고 일벌들은 열심히 육아 활동도 하고 있겠죠. 이 봄벌을 5월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 외역벌을 많이 양성하여 강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봄벌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화분떡 공급은? 이미 여러 차례 충분한 화분떡을 공급했겠죠. 저도 2회에 걸쳐 공급했으며 앞으로 한두 번 더 보충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꿀벌들이 뒷다리에 꽃 화분을 달고 오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꽃가루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화분떡 보충 작업을 그만두면 됩니다. 참고로 2020년 작년에는 4월 15일에 다량의 도토리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체크리스트 둘째, 먹이 공급은? 지금은 산란을 잘하도록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식량이 부족하다면 가급적 먹이장으로 보충하고 있답니다. 준비해둔 먹이장이 다 소진되면 자극 사양은 비닐봉지 사양을 할 작정이랍니다. 폭풍불은 힘들어도 이때만은 꼭 봉지 사용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도봉 방지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봄철 도봉도 꽤나 심하게 발생합니다. 경험적으로 봉지 사양이 광식 사양기보다 도봉이 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광식 사양기통을 사용하면 사양액을 먹다가 그곳에 빠져 죽는 벌들이 많아요. 지금은 일벌 한 마리가 비중한 몸이랍니다. 한 마리 일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때랍니다.
봄벌 한 마리는 황소 한 마리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봉지 사용을 하면 꿀벌이 절대 빠져 죽을 일이 없잖아요. 봉지 사용을 하면 보봉도 방지하고 일벌들이 사형액에 빠져 죽는 익사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번거롭지만 봉지 사용을 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 축소와 보온 관리는? 여왕벌 산란과 일벌들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보온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축소와 밀착을 해줌으로써 자체 보온을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검을 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빠르게 해야겠죠. 어린 유충벌이 있는 육아방의 온도가 35도랍니다. 이 육아방을 담당하는 난방벌이 계속적으로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육아방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올리려면 일벌들 먹이도 빨리 소진될 뿐만 아니라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그만큼 수명도 단축됩니다. 체크리스트 네 번째, 물 공급은? 꿀벌도 꼭 물이 필요하답니다. 물은 벌통 속 증발 냉각에도 필요하지만 어린 유충벌을 키울 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꿀벌들은 깨끗한 물을 찾아가죠. 다행히 꽃풍불 양봉장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급수시설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양봉장에 급수장을 설치한 뒤 자동급수, 소문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다섯 번째, 병충해 방제는? 내검 시 벌의 건강 상태를 잘 챙기세요. 혹시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병충해 구제 작업을 미리 해야겠습니다. 꿀벌들이 걸리는 질병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진드기 응해와 석고병, 구저병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병 방제 작업은 미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꿀벌의 질병 관리는 1년 내내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첫 아카시아 꿀 채밀하기 한 달 전부터는 절대로 약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3월 중순까지는 병충해 구제 작업을 끝내셔야 합니다. 힘들게 채밀한 꿀에 방제약품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작년 양봉일지를 보니 첫 아카시아 꽃은 5월 1일에 피기 시작하였으며 아카시아 꿀 첫 채밀 작업은 5월 8일에 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봄 햇살이 참으로 좋아요. 항상 봄이 돌아오면 긴장과 기대감이 함께 동반됩니다. 봄벌 관리에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고 품질의 꿀을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